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지난번에 아이를 잘 관찰하고 또 아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 세상을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.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. 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이 인생의 나침판과 등대라고 했는데요. 사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. 안전한 항구 같은 역할을 해요.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런 바다에서 이제 배들이 쫙 들어와서 항구에 정박을 하잖아요.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. 휴, 다행이다. 이런 마음으로 다 선원들이 아마 내릴 거예요. 내려서 밥도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. 그런 것처럼 이런 아주 폭풍우가 치는 데서 항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라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폭풍우 같은 스트레스와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을 이 항구처럼 잘 안정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.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이 사실은 꿈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.